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한테 받은 바로 플레임렉 굉장히 크잖아요. 요번에 제가 아는 사장님께서 그 크기를 큰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뭐 얼마나 큰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제가 들고 왔어요, 비교하기 위해서. 자, 전에 왔던 바로 주엑스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네요. 자, 사장님 이거예요. 이거 진짜 커요. 이거 제가 재보니까 거의 20cm? 23cm 정도 되더라고요. 어딨어? 오, 여기 있죠. 우와, 대박이죠. 애기네. 애기예요? 애기라고요 이게? 이거 성체잖아요. 그건 성체긴 하죠. 아, 혹시 사장님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으세요? 여기서는 제일 작은 게 요만해요. 아, 진짜요? 요만한데요? 와, 근데 진짜 우리 사장님은 전갈, 진해, 타란툴라 이쪽에서는 진짜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소유를 하고 많이 기르시거든요. 제일 작은 거요? 뭐 제일 작은 거는 뭐 제 게 더 크겠죠. 와, 이게 뭐예요? 제일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네, 블랙 기간티아 제일 작은 거예요. 아, 이거 기간티아예요? 우와, 우와. 저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작은 거라고 하시는데 판단은 우선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작은 거래요. 근데 우선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 보입니다. 자, 우선 오케이, 이 정도. 사장님 이거는 조금 약한데요, 사장님? 네, 짱이 좀 약해요, 약해요. 어, 이거 뭐야, 이거는? 오, 뭐야? 오, 어디가 저기 숨어 있다. 아, 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우와, 우와, 우와. 와, 진짜 살벌합니다. 레인박스도 그냥 가볍게 뛰어 올라오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진짜. 자, 우선은 사람 손으로 따지면 이만한 기간티아 친구가 있다라는 거. 이게 아마 중간 사이즈 같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다고 하시는데 졌네. 그냥 오자마자 두 번째에서 바로 탈락입니다. 자, 아, 이건 아마존에서 왔어요? 네, 이거는 아마존. 그러니까 3대 천하고. 와, 아까 친구보다 더 굵은 것 같은데? 더 길어요. 아까 아까 그 친구는 앞놈이고. 네네네. 얘는 보면은 체형이 네. 안테나도 그렇고 터미널렉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길쭉길쭉 하잖아요. 요건 순놈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친구는 멀어서 티가 안 났는데 진짜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제가 데려온 플레임렉이고, 자, 이 친구가 기간티아 중에서도 아마조나스 산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왕진해랑 좀 해외 다른 진해랑 보는 정도의 굵기랑 크기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대략 30cm 후반대라고 그러네요. 38cm까지 나와요. 와, 중자가 같은데. 아, 여기는 뭐가 있지? 여기도 우와. 아까 너무 큰 친구들 봐서 그런지 얘가 되게 조그맣고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다리 색깔 너무 이쁘다. 우와. 와, 되게 빠르다.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봐야 되는데 진짜 꾸밈 없는 발색이에요. 앙굴라타. 계속 움찔움찔 뭔가 하는데. 오, 얘도 되게 이쁘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색 발색이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 같아요. 와, 파고 들어가려고 빠르게 움직이네요. 멋집니다, 진짜. 자, 이거는 또 다른 친구라고 해요. 우와, 이거 일반 앙굴라타인데. 앙굴라타? 네. 근데 발색하고 되게 이뻐요. 얘는 되게 좀 약간 꺼뭇꺼뭇한데 나름 매력이 있는데요. 아, 아까 저 친구랑 완전 다르다는데 또 느낌이. 와,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골드 기간티아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오, 와, 힘이랑 탄력이 너무 큰 걸 봐가지고. 와, 이게 생긴 게 네네네.
등간 모양이 이래서 꼭 그 저기 순대 체형 많이 먹여서 순대 체형 만들어 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아, 약간 네. 쭉 연결하면 순대처럼 네. 많이 먹여가지고 네네네 그런 것 같잖아요. 진해 키울 때 너무 많이 먹여서 순대처럼 키우면 금방 죽거든요. 안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그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으면 등간 모양 때문에 순대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란 소리지.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한 거죠. 야, 골드 기간티아였습니다. 이쪽 북쪽 베네수엘라 북쪽은 이제 이쪽이 캐리비안이 되는 거고. 네네네. 베네수엘라 북쪽에서 베네수엘라랑 거의 붙어 있는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나라가 있지. 근데 거의 베네수엘라에 붙은 섬 같은 섬인데 베네수엘라랑 아주 가까워요.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블랙 기간티아가 유명하지, 원산지로. 아, 아 여기가 원산지구나. 네,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여기 그 바로 옆에 있는 여기가 마가리타 섬이에요. 아, 네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제주도 같은 데야. 아. 그러니까 휴양지고, 관광지, 아주 유명한 휴양지예요. 마가리타 섬에서 블랙 기간티아가 많이 서식해요. 그러니까 트리니다드 토바고하고 환경이 같은 거죠. 캐리비안 지역. 그, 아까 제가 그 다리 검어다고 했던 거. 그게 그, 여기 아. 마가리타 섬 서식지고. 그리고, 아까 그 저기 아마조나스라고 본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기간티아 서식지고 이쪽 남쪽은 갈라파고엔시스 서식지인데 아까 네네네. 그 블랙 기간티아 아마조나스 로컬이라고 그런 게 여기 요구 그 콜롬비아하고 베네수엘라하고 접경지대에 있는 아마존 밀림에서 잡힌 거예요. 아.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그 갈라파고스 엔시스처럼 탁 보이는데 디테일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안테나 네네. 무모 숫자가 9개고 네네. 기간티아 특징이죠. 네네네. 갈라파고 엔시스는 5개잖아요. 무모 네네네. 숫자가. 그리고 그 옆에 복부 색깔이라든가 다 블랙 기간티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얼핏 보면 갈라파고엔시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 두 가지 그 중간에서 잡혀서 그런지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색깔이랑 네, 어쨌든 색깔을 봤을 때는 갈라파고엔시스. 따지고 보면 이제 생김새나 생체학적으로 그쵸. 가면 네. 기간티아. 기간티아. 어 특이하다. 아.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사장님께서 그린 보틀 블루라는 타란툴라 있죠. 와, 이 친구가 수컷인데 짝짓기 한번 시켜보신다고 하네요. 아, 타란툴라 짝짓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원래 이 상태면은 암컷들이 바로 달려들어서 물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앞다리를 드는 행위는 암컷은 받아줄 의향이 있는데 교미를 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원래 스태핑을 하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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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다. 어이구 어이구 안 되겠네요. 수컷이 네 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쩝짓기를 지금 보여주신다고 하셨던 게 지금 성공은 못했지만 지금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가 지금 알집을 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거미줄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동그랗게 있어요. 이 그린볼 친구들이 나중에 부화하면 이렇게 되는데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어쨌든 되게 신기한 생물도 많이 봤잖아요. 우리 GX 사장님에게 감사하다고 댓글이나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제가 절지류를 좀 입양해 가려고 하는데요. 정갈인 바로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 와우. 자, 이 친구랑 그 다음에 타란툴라인 타이제브라 이 친구. 오 되게 이뻐요. 그리고 코발트 블루 색깔이 진짜 실제로 보면은 엄청 파란 느낌의 타란툴라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